W자코 A20 빔 프로젝터를 협찬해 주셨어요. 이게 요즘 핫하다는 가성비 빔 프로젝터야? 구글 안드로이드 TV 9.0도 내장되어 있고 20만원대 가격에 FHD 화질 밝긴 5000루멘이야. 4D 키스톤도 우수하고 최대 200인치 화면을 쏠 수 있어. 완전 극장인데?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 언박싱을 한번 해보자. 엄청 궁금해. 구성품 박스와 본체로 나누어 잘 포장되어 있어. 빔 프로젝터는 충격 완화를 위해 스펀지로 꼼꼼하게 포장했어. 구성품은 본체, 리모컨, 삼각대, AV 케이블, HDMI 케이블, 전원선, 에어 마우스, 렌즈 닦기로 구성되어 있어. 제공되는 전원선은 우리나라 220V와 동일해. 본체 크기는 가로 21cm, 세로 19cm, 높이 12cm로 매우 컴팩트하지. 렌즈 보호 덮개도 있어서 먼지나 충격에 보호가 돼. 측면에는 팔자 전원 케이블 연결구가 있고 반대 측면에는 HDMI, AV, AUX, USB 두 개의 단자가 있어. 버튼은 전원 버튼 한 개만 있어 매우 깔끔하지? 하부에는 필터가 있고 청소가 가능한 시스템이야. 그리고 삼각대를 연결할 수 있는 홀이 4개가 있어. 같이 동봉된 삼각대를 돌려 고정하면 끝! 좌우에 5W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는데 소리가 꽤 괜찮더라고. 예전엔 크고 투박한 모양이었는데 얘는 완전 다르네. 맞아. 디자인도 세련되고 휴대성도 너무 좋아. 프로젝터를 정면, 좌, 우에 사용해도 키스톤을 활용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해. 에어마우스까지 있어서 입력 및 조정이 너무 편하더라고. 영화관 빨리 오픈해줘. 먼저 벽지에 150인치의 크기 영상을 재생해봤습니다. 무늬가 있는 벽지가 이 정도면 흰 벽지는 영상을 시청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여요. 빔 프로젝트의 재성능 발휘를 위해 스크린을 설치할게요. 테리에서 신제품으로 출시한 100인치 와이드 스크린입니다. 역시 화면은 거거익선이 질리네요. 처음 부팅을 하면 안드로이드 TV로 진입을 합니다. 초점은 디지털 포커스로 되어 있어 리모컨으로 조정 가능해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렌즈가 앞뒤로 조정이 돼요. 설정으로 이동해서 언어부터 한국어로 바꿔줄게요. 다음은 와이파이를 설정할게요. 와이파이는 2.4G와 5G를 모두 지원합니다. 빔의 위치에 따라
전면과 후면, 천장과 일반이 설정 가능해요. 화면을 100에서 50%까지 디지털로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해요. 수직 수평 키스톤도 범위가 아주 상당했어요. 이 가격대에 이 정도의 키스톤 성능은 최고입니다. 4점 키스톤이 가능해서 영상을 쉽게 사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블루투스 4.1을 지원해서 사운드바와 같은 연결도 가능해요. 보통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수동으로 하는데 이 제품은 인터넷만 연결되면 자동으로 가능해요. 더 이상 USB 파일을 담아서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장점으로 다양한 OTT 어플을 사용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튜브, 넷플릭스가 설치되어 있고 풀 HD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 화질과 색감이 살아있어요. 거실에 불멍 켜놓고 캠핑도 할 수 있겠어요. 벽에 쏘는 것도 가능하지만 스크린을 사용하면 화질이 극대화가 돼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진짜 영화관 안 가도 되겠어요. 이번엔 밝은 영상입니다. 벽지는 분산된다면 스크린은 빛을 흡수해 밝아지는 것처럼 보이네요. 스마트폰 미러링도 지원합니다. iOS5는 아이캐스트를 이용하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미라캐스트를 이용합니다. 스마트 뷰를 실행하여 검색된 기기를 누르기만 하세요. 네이버를 실행해 봤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그대로 잘 송출이 됩니다. 이번엔 삼성 DEX를 실행해 봤는데요. 아주 호환이 잘 됩니다. HDMI 단자에 크롬캐스트나 미스틱 등의 기기 활용도 좋아 보여요. 다음은 기본 사운드 음질입니다. 5W 두 개의 스피커 음질도 기본 이상은 하네요. 필요시 사운드바를 이용하실 수도 있으니 너무 좋네요. 블루투스 스피커 보드를 사용 시에는 LED가 자동으로 오프됩니다. 팬 소음도 한번 측정해 봤는데요. 프로젝터에서 2m 떨어진 곳은 36dB, 바로 앞은 40dB로 측정됩니다. 그럼 나만의 영화관 지금 출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